오늘은 신선한 토마토와 양파를 보트에다 볶아가지고 스파게티, 치즈 스파게티를 했어요. 치즈를 듬뿍 넣어서 지금 그 로즈마리 얹고 약차에다가 이건 책임질. 책임질 너무 맵지 않도록 생고추를 갈아가지고 책임질 새콤달콤하게 했어요. 이런 머위 피클이 새콤달콤한 머위 피클이 스파게티 치즈 토마토 치즈 스파게티하고 잘 어울려요. 맛있겠죠? 집에서 만드는 생 토마토와 양파를 볶아가지고 버터에 볶아서 만드는 스파게티가 일반 시중에서 그 소스 파는 소스하고 부어서 만든 거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맛있어요.